내 이름 숫자 적혀 계신 것 보니까 시험 볼 마음도 생기시고 이제 공부할 마음도 시험 보시고 나면 다 성적 잘 나오실 겁니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을인데 이제부터는 뭔가 수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2번을 잠깐 보십니다. 2번을 잠깐 보십니다.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을 잠깐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사 시작하여 한다. 공사 시작은 착공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몇 착? 5착. 통상 2착이지만 건축 신고한 경우는 1착, 공장은 3착.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년 내 공사 시작한다 아니라 5년 내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십니다.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얘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 요약집에서는 확인 못했지만 분명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는 주상 복합 건축물로서 이 주상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장소가 유통 상업 지역을 제외한 상업 지역이거나 준주거 지역. 그리고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 미만이란 말과 90% 미만이란 말을 눈에 익혀 놓으시고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 유통 상업 지역을 제외한 상업 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 여기 유통 상업 지역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곳으로서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단독대를 건축할 수 없는 장소,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과 공기 나쁜 전용공업지역에는 단독대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그 단독대도 못 만드는 곳에 아파트도 함께 건축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본 적? 저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주상복합건축물은 우리가 학교론 때 공부하신 것으로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은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으면 가격 상승할 수 있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보통 직장은 상업 지역에 주로 만들어지고 주택은 주거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거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때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동하느니 회사 바로 옆에 집을 마련하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있는 곳이 어디다? 상업지역이나 준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30세대 이상이지만 얼마? 300세 미만이라면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요건 갖추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거지역에 주택단 조성하게 되면 단지 안에 상가 건물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주상 복합 건물 건축하는 장소가 상업적 또는 준주거지라면 이미 주변에 상가 늘려 있거든요. 그러면 넓은 주택단지 확보해서 주택 만들 필요 없다 해서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꼭 눈에 익혀놓습니다. 우리 시험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체를 자주 시험에 묻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건설사업 하거나 대지조성사업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 사업계획 수행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원칙적 사업계획 수행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만들고자 하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공사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이들이 주택건설사업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곳에 주택건설사업하게 되면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2기 신도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교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 동탄입니다. 그 동탄은 누가 지정했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330만이란 말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했다 이 말 보게 되면 그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파견했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국가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다음에는 지방공사가 나오는데 이들이 국민대 건설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이들은 장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칙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번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국민대 건설을 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 자는 누구? 국가와 누구? 주택공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방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잠깐 봐주십니다. 여기 원칙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는 대지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하게 되는데 만약 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합니다. 우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용적률은 최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 돼야만 아파트 건설 사업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적률 300%라고 하면 우리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 300이거든요. 그곳에 만들어지게 되면 50층짜리 아파트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대지 면적 10만인데 이곳에 용적률 200 적용하게 되면 이곳에 건축될 수 있는 연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이고 저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 국민대 규모가 전용 면적 85에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 제곱미터이거든요. 실제 분양하는 면적이 110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이것 몇 세대? 2000세대 만들게 되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런 규모라고 하면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 필요하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기반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이제 주택법 공부하니까 국토계획법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도시장 끝나게 되면 이분 결정권자이죠.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반설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누가? 도시관리계의 결정권자인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아까 우리 요약파트에서 이거 보셨습니다.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도지사 앞에 있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의 구청장은 기반시설인 도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국토계획법상 특광치군이란 말 우리 함께 보셨다고 하면 구청장은 기반시설 만들 수 있는 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세종시나 대전광역시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에 관계없이 항상 대전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천안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천안에 10만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10만 미만에 할지라도 천안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겁니다. 반면에 충청남도 공주시에 10만 정부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하면 누가? 도의사가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공주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주택건설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기반설의 설치 필요하거든요. 기반설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은 저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두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공공이 국민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공공이 국민주택건설하게 되면 국민주택건설 예정지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지 소유권 취득할 필요 없고 알박기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일산 할아버지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주택건설 예정지 8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남의 토지를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 사용권 확보해야 되지만 누가?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따로 확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주택건설 사업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 갖추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변경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시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 변경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은 변경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경미한 사항은 개별법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했다가는 공법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시고 내가 못 봤던 것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아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답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무엇인지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요건까지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번 함께 보십니다.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정확하게 시제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 가로 속에 유통상업지역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이 말 보게 되면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 건물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얼마? 90% 미만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로해 놓으시고 이것 보게 되면 건축 허가 대상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이거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으로 보십니다. 4번 찍히십니다.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3번만 봐주십시오. 3번만 봐주십시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미분양 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한데 각각의 공구별 세대 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지만 공구마다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은 몇 세대부터? 600세대 이상부터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구별 분할 요건은 300세대 이상일 건. 5번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옳게 연결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억입니다. 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건설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주택공사 추천했습니다. 국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하는 데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미로 봐주십니다. 만약 주택공사 대신 지방공사가 서울에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한옥 50호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서울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시장. 지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자는 수의사 대도시장, 시장 분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가 누구? 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기억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한옥건설 사업하기 때문에 한옥을 건설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예외 꼭 기억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건설하거나 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리허문입니다. B광역시의 시구에 지역균형개발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고시까지 가려놓습니다. 이곳에 50호 한옥 건설을 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 원래 주택건설사업은 30호, 3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이 한옥 그리고 단정연립, 단정다세대택으로서 세대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놔야 됩니다. 예, 5번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6번 제끼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6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7번은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것으로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신 1번 보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해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받는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 착공신고이거든요. 몇 년 안에 착공신고해야 되겠습니까? 5착.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효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는 몇 년 안에?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자와 경비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있고 필수적 취소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법상 반드시 건축허가 취소하는 것은 2, 3, 6이었습니다. 허가받고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의 경우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한 경우로서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때는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없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선 분양 후 시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입주 예정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 입주 예정자는 주택건설 사업이 제대로 끝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증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상의 피해를 강행하는 필수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시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할 수 없지만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뭐 고양시나 또는 성남 같은 경우 또는 안양 같은 경우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을 때 분양권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 분양권 거래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게 되면 분양권 거래했던 사람, 양수한 사람은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필수적 취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드립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택법상 필수적 취소 없다. 주택법에서는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 알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짭짤합니다. 뭔 소리인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지금 3가 같은 경우는 분양권 거래가 분양권 거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관련되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소유권 아니더라도 사용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은 제기십니다. 여기는 변경 승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 변경 승인과 관련되어 경면상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얘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 감액하는 것은 경면 감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감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총사업비 20% 범위 내 증감하게 되면 이것은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공공을 제한 자가 누구이다? 민간이 20% 범위 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되면 이때는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는 5%라는 말 봤거든요. 어디는 10%이고 어디는 20%입니다. 이걸 정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아예 모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 내가 수업시간 중에 못 봤던 질문이 있다고 하면 다 못 봤다고 하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정답과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5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 주택조합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민간이 총사업비 10% 감액하는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변경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오늘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몇 년 안에 공사 개시해야 됩니까? 5년. 그리고 착공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필수적 취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지금 8번 보는 게 아니라 7번. 그리고 4번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8번 안 합니다. 대신 8번과 관련되어서는 4번 5번만 묶어놓습니다. 4번 5번만 묶어놓습니다. 4번 5번만 보십니다. 3회의 경우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 5년에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필수 취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5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착공은 2착이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5착,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착,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 지정되면 5착입니다. 세 가지가 5착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체가 분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 시작해야 한다. 최초 공고는 5년 내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은 공구별 분할사업 가능한데 이 공구별 분할사업 하게 되었을 때 1공구에 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2공구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서 몇 년? 5년. 그리고 2공구 그 밖의 공구의 착공 신고는 최초 착공 신고 있을 날부터 몇 년? 2년.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하며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반면에 2공구가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았는데 이미 1공구는 법정기한 내 공사 시작했거든요. 2공구가 제때 공사 안 했다고 전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사 진행한 공구가 있기 때문에 2공구가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공구별로 진행한 절차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만 공구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1공구가 전체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공사할 의지가 없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지만 2공구, 3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전체를 취소하게 되면 이미 공사해놓은 곳, 109 공사 다 들어갔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 두 번째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힘드시면 이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최초 공사 진행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공구의 경우는 몇 년?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이내 공사 착수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놓습니다. 9번, 7번 일단 제키십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제키십니다. 다만 이 매도 청구는 요약집을 잠깐 보십니다. 여기 매도 청구는 우리 알박기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알박기와 관계된 것이 매도 청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2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44페이지 보시는데 우선 243페이지, 43페이지를 먼저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에서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줄 차셨죠. 243페이지입니다. 2, 4, 3. 우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토지 사용권을 말합니다.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는 95% 이상의 소유권, 그래서 조합 준호시고 95% 이상의 소유권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사용권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못하지만 100% 사용권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장 능기십니다. 매도 청구라고 하는 박스 찾으셨죠? 매도 청구라고 하는 박스 찾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전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후입니까? 후. 다음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설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 2 묶어놓습니다.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타 경우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실 10년 이전에 10년 이전 추정습니다.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 말은 토지 소유 기한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지 소유 기한 산정 시에 대지 소유자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 바로입니다. 이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체가 대지 조성 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국가 등에 해당되는 공적사업체와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저 민간이 주택건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했거나 조합을 설립한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펴주시는데 나는 조합 공부하면서 조합 설립 절차 알고 있다. 인가 신고. 그리고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대지 사용권 80,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은 집행기관인 임원과 의결기관 총회 그리고 국민에 해당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특히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직장 퇴직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 퇴직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을 모집한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지위와 관련되어 지역 직장 퇴직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 모집과 충원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추가 모집하거나 변경 인가 받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리고 조합원 자격 판단 요건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올해 해주실 것은 조합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 민간에게만. 그래서 공공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법은 항상 학습 방법이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만, 주택 건설 사업이라면 30.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 것이 있다면 한호, 그리고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로서 세대별 주거지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폭이 6m 이상일 때는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30세대 이상인데 불구하고 조상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제외되면 얘는 건축 허가 받고 조상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은 늘어난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30.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은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권자 기억나셔야 되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은 아니지만 사용권 확보하거나 공공이 주택 건설 사업 가능한 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필요한 경우 주택 건설 예정지에 얼마?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 갖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것으로서 공법상 기부채납은 부정합니다. 기부채납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제 우리 예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보셨는데 이 매도 청구는 사업체가 주택건설 예정지에 100%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는 매도 청구한다 못한다. 100% 확보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매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만? 지구단의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계획관리지역에는 원래 아파트 건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 공부하셨을 때 지구단위 계획 기억나십니까?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여기 매도 청구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매도 청구 대상과 관련되어 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 매도 청구 가능하고 저 매도 청구 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주택건설 예정지가 만약 10만 제곱미터인데 저 10만 제곱미터 중에 9만 5천 제곱미터를 소유권 확보했다면
또는 사용권 확보했다고 하면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한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5,000제곱미터가 주택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땅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이 주택건설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필요한 땅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은 수용 못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모두 청구해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용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하시길 공공이 수용하는 때는 반값에 수용하는 반면 민간이 매도 청구를 통해 땅을 취득하게 되면 얼마에? 시가, 시장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민간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수월하게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제도가 매도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95% 이상의 소유권 등을 확보했다면 그 나머지 토지 5%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소유기간이 10년이건 20년이건 관계없이 항상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토지 사용 면적이 95% 미만인 경우에는 저주거단위계획구역 결정고지부터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매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우리 알박기란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알박기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대신 95%만 토지 사용권 확보했는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때는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하면 몇 년 키워야 됩니까? 6년 키워야 되는데 땅하면 몇 년 소유해야 됩니까? 10년은 소유해야만 알박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을 팔더라도 한 50평에서 100평은 남겨놓고 파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나중에 매도 청구라도 알박기라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억하실 것은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5%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매도 청구할 수 있고 95% 미만의 경우는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명도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하게 되면 저 매도 청구는 사업체는 저 요건 갖추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저 매도 청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사전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그러면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 매수하면 되지만 협의가 불성립한 때 그제서야 매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한다 해서 협의는 사전 협의란 말 사용하고 사전 협의하는 몇 개월? 3개월. 민법의 집합금법상 사전 협의는 2개월이지만 공법상의 사전 협의 기간은 항상 몇 개월? 3개월이라고 구분해 놓습니다. 이게 되셨으면 건너뛰었지만 우리 9번 잠깐 보십니다. 9번의 4번 보십니다. 사업자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 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법상 공시가는 농지법에서만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항상 시가, 감정, 평가액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매도 청구하기 위해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0번에 대해서는 그냥 정하십니다. 10번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1번 찾으셨죠? 11번 찾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단독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한옥 50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
주택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공급 분할 사업은 600세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는 공사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 시작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이때 우착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4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추천합니다. 우리 연장이라는 말 보게 되면 몇 년 연장한다? 제발 1년.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지개.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게 되면 청산리하면 녹계에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한 기간은 3년이고 기지개,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나오게 되면 1회 2년 연장합니다. 그때만 딱 한 번 1회 2년 연장이고 나머지 연장하면 항상 몇 년만? 1년만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아마 공법 전체에 3년 연장하는 거 없습니다. 1년 연장하는 게 99%이고 딱 하나만 2년 연장하게 되는데 그 2년 연장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1회 2년 연장하는 거 있습니다. 3년 연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연장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2번 지킵니다. 12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사업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연료부터 주택건설사업 분할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입니다. 우선 1은,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새 아파트 만들어지는 곳 어딘지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알고 아시고 모르고 예, 사업계획 아니, 새로 아파트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지 대충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하면 그것을 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갑은 최초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시작해야 한다.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개시해야 되고 그 밖의 공구의 경우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몇 년? 2년. 그래서 2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최초 착공 신고일이라는 말을 눈에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최초 착공 신고일 추천합니다. 3번입니다. 갑이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한 경우 을은 분쟁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추천합니다. 연장하게 되면 몇 년 연장한다? 1년. 그래서 2년 연장한다 해서 그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기지개. 기는 설마 진짜 기지개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고요. 지는 지구 단위 계획고요. 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예상되는 곳으로 결정 시에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곳. 그걸 말하는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기지만 나오게 될 겁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1회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가로 놓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필수적 취소 없습니다. 임의적 취소만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지 않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 분양을 보증했다고 하면 보증회사가 있거든요. 우리 신탁회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신탁회사에서 사업체가 부도 파산했을 때 잔여 공사를 반드시 행해버립니다. 대신 분양 보증 받지 않았다고 하면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이 최초 공구 외 공구에서 최초 공구 외 공구 가로 놓습니다. 해당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지났음에도
사업자가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하게 되면 최초 공사 공구가 공사 진행된 상태에서 2공구 3공구가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단지 전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일부가 공사 들어갔다고 하면 전체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5번 지문 맞는 겁니다. 14번에 감리 필요 없습니다. 15번 사용검사 필요 없습니다. 16번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16번과 관련돼 부탁드리는 것은 4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4번만 잠깐 봐주십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며칠? 15일.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인데 주택법의 사용사 기간은 15일입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건물 여러 동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며칠? 15일이고 건축법은 7일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최근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사용검사 기간이 15일.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